구독 구독 구독해줘 요. 안녕하세요, 소피동반의 조속입니다. 오늘의 실험은? 자, 오늘 해볼 실험은 인터넷상에서 코끼리 치약 실험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왜 코끼리 치약인지 모르겠는데, 원래 이름은 화학 거품 만들기입니다. 이거는 이제 행사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행사 쇼로도 많이 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했었던 실험인데요. 네, 이번에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과학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실험 물자들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. 돈을 받고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좋은 실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여러분들이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자, 일단은 이 과학넷에서 화학 거품 만들기라고 15인 세트를 보내줬습니다. 15명이 실험을 할 수 있는 물량인데요. 이렇게 상자를 열면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. 지금부터 설명충 들어가겠습니다. 이 과산화수소와 요오드화칼륨이 만나면 열이 발생을 하는데요. 이 반응을 발열반응이라고 합니다. 이 발열반응이 나타나면서 세제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루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상자 안에 보면은 이렇게 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15명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컵의 분량이 있고, 그리고 요 녀석은 세제, 그리고 색소도 들어가 있네요. 이게 이제 과학용 과산화수소 같은데 이게 피부에 닿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험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.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요오드화칼륨 15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향이 들어가 있는데 이 향이 왜 들어있는지는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갑도 들어있는데 장갑을 꼭 껴주셔야 됩니다.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에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실험을 하기 앞서 바닥에다 비닐을 꼭 깔아주셔야 돼요. 과산화수소를 15m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오우, 냄새 진짜 약간 그 화장실 락스 냄새 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 색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색소는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파란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세 방울만 넣어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플라스틱 컵으로 하면은 뭔가 실험하는 사람으로서 모양새 빠지니까 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넣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, 나 진짜 실험하는 사람 같아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주면은 거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요오드와 칼륨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오! 오! 예! 오, 연기 나는 거 봐! 와우, 똥 나온 거 같아! 계속 나와! 지금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상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네, 여기다 손 갖다 대면 화상이거든요. 근데 파란색 색소를 넣으면 왜 노란색일까요? 뭐였나 봐, 이게. 자, 이번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. 오! 뭐야? 그나저나 얘는 아직도 아 뜨거워.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. 뜨겁습니다. 뭐야 이게?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, 지팡이 아이스크림. 자, 이번에는 나머지 과산화수소하고 나머지 요오드와 칼륨 13개를 다 한꺼번에 넣어서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당 이 과산화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15ml니까 15ml 곱하기 13은 195ml죠 자, 우선 과산화수소를 195ml 정도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정확해요. 자, 이 195ml의 과산화수소를 이 넓은 컵에다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. 오케이. 자, 마지막으로 빈 컵에다가 요오드와 칼륨을 다 모아주도록 할게요. 자, 요오드와 칼륨 13개를 다 넣었는데 양이 이것밖에 안 돼요. 양이 진짜 적습니다. 자, 이제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보도록 할게요. 간다!
거야! 저리로 가! 오, 말 잘 듣네. 여기 보시면 연기가 막 뭐랑 막 뜨거워. 손 날라요. 오, 냄새, 어우 씨. 냄새는 약간 수영장 그 락스 냄새입니다. 자, 아까 준비물 소개할 때 향이 있었잖아요. 자, 이렇게 향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불이 꺼지면은 불이 약해지잖아요. 근데 이 녀석을 이 거품에다 갖다 대면은 불이 다시 밝아진다고 합니다. 자, 한번 넣어볼게요. 오! 오, 밝아져! 님들은 안 보이는 거야, 다시. 자, 지금 불이 많이 희미하죠? 근데 이 녀석을 거품 속에다 넣으면 보이시죠? 불이 밝아집니다.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? 자,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. 거품에 닿아도. 자, 거품이 아까까지는 되게 풍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쪼글쪼글해집니다. 이건 계란말이네요. 아직 거품 안은 열기가 남아있어서 조금 뜨겁고요. 요 밖에는 다 시원하고 차가워요. 아, 이거 되게 신기하죠? 재밌어. 제가 원래 예체능 출신인데 제가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농담으로 이과도 또 깊게 들어가면은 공부하기 싫은 거도 마찬가지니까 방금 한 말 취소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과산화수소하고 요오드와 칼륨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학 거품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게 행사 때 많이 한다고 하는데 행사 때 왜 하는지 알겠네요. 되게 신기해요. 눈으로 직접 보시면은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면서 막 거품 막 나면서 막 정신 없으면서 막 되게 신기하고 막 그래요. 아무튼 이게 왜 코끼리 치약 실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, 성공했습니다. 이상 서비 너무 말해 저섭이었습니다. 안녕. 아, 언제 다 치워 이거. 우와! 부풀어! 스게! 자,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휘저어주시면 됩니다. 오! 뭐야 이거? 오!